나도 모르게 원샷이네. 이게 뭐야? 진짜 뿅 간다 이거. 먹으면 뿅 가. 아, 맛있는 냄새 난다. 뭐야? 이게 뭔 냄새야? 아, 맛있는 냄새. 가자, 부. 오, 출발. 그냥 잠기는 데네? 진짜네? 야, 저기서 어떻게 잡아 그래? 자기가 이따 비 오고 오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어떡하지? 오늘 우리 저희가 목적지가 청평교였는데요, 비가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면이 그 길하고 너무 비슷해. 그래서 안 돼, 위험할 것 같아요. 더 안전한 장소로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차박지를 소개합니다. 당당당당당. 요 바로 밑은 강가. 그지? 저 강가지. 아니, 강가는 내가 저번에 차박했던 데인데. 공원으로 한번 와봤어요. 근데 여기 괜찮다. 야외 공연장이야 이거. 엄청 시원하다. 추울 정도인데. 그리고 바로 옆에 무인 편의점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저렇게 화장실, 예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강가잖아, 그지? 다 강이잖아. 그래, 저번에 그 앵무새랑 차박했던 데야. 낚시 가능. 폐쇄됐습니다. 폐쇄됐습니다. 아, 좋다, 여기 괜찮다. 시원해. 오늘 또 뿅각이 생겼어요. 오자마자 뿅각이 생겼어요. 오늘 진짜 맛있는 술을 먹을 거거든요. 이 술이 너무 맛있어서 뿅 갈 수 있어요. 요즘에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 대세가 될 것 같은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볼을 뭐 워낙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래서 하이볼에 뭐 어떤 걸 타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는데, 요런 게 간편하게 나왔어요. 이름하야? 응, 술에 타. 뿅! 간다, 간다. 뿅, 간다! 그래서 제가 오늘 뿅 갈 것 같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맛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이 세 가지가 맛이 다 다르대요. 믹스야? 응. 요거는 메가, 소맥 맛이래. 땡! 요건 트로피칼. 그 과일에 향긋한 향이 들어가 있대요. 달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뭐 딸기, 뭐 벌꿀 뭐 이런 식으로 달콤함이 더 강하대요. 나 소주에도 달콤함 타먹고 싶어. 이거? 이걸 소주 타볼까? 그래, 이걸 타보자. 자기야, 이거 케이스에 이게 끈이 있어. 나 뭔가 있어? 머리끈이야. 예쁘지? 진짜 이거 젊은이들한테 인기 있게 만들어놨네. 소주를 반잔 정도 덜어낸 다음에 타라고 했으니까. 오, 색깔 엄청 진하다. 그지? 쉐키, 쉐키? 쉐키. 이렇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 쉐키. 나 쉐키. Everybody, shake it.
새끼. 흔들어 흔들어. 궁금하다, 그치? 딸기 쭈쭈바. 뿅각했는데? 진짜 뿅각했다,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그치? 브랜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예쁜 술이에요. 캬, 진짜 달어. 술이 달어. 진짜 간다 간다 뿅 간다 술에 딱 뿅. 술 먹는 것 같지가 않아. 한 번 안 들어갈 필요 없겠는데. 이게 이렇게 하이볼로 먹을 거면 토닉워터를 타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맞아 맞아. 소주만 타는 거는 그냥 일반 소주 잔으로 먹는데 이렇게 큰 잔은 하이볼 잔에는 토닉워터를 같이 섞어주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와 럭셔리하다. 우리가 뭐 이슬톡톡 이런 거랑 달라. 그래 달라. 고급져. 그 소주 맛을 크게 벗진 않아. 그러니까 이 소주의 쓴맛이 있어. 그지? 그런 거는 너무 약하잖아. 그러니까 막 술 먹는 것 같지 않고 음료수 그러니까 먹는 것 같잖아. 알코올만 향만 싹 없애주면서 이 과일향이 확 나면서 되게 프리미엄 느낌?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술을 막 먹고 죽자가 아니야. 우리 그래, 어렸을 맞아. 때는 막 먹고 죽자였잖아. 깡술 막 새우깡이 먹고 그냥 빨라대갖고 그냥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하고 즐겨. 술을 즐겨.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요즘 애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맞아. 대세에 따라가잖아. 요즘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술을 다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괜찮은데? 브로님들 술을 막 취하게 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즐기고 싶을 때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다 즐기지. 그럴 땐 이렇게 술에 탑용 요거 하나 사가지고 소주든 맥주든 막걸리든 다 상관없대요. 그냥 마시는 그냥 술 어떤 거든 요거 하나 딱 타잖아요. 바로 럭셔리 럭셔리 술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거 이제 한 병 금방 먹겠다 이거. 와. 그래 진짜. 그래서 간다 간다 뿅 간다. 그래 호박 좀 먹어보자. 난 야채파니까. 호박이 이만 불기가. 이 호박의 그 즙이 채즙이 쭉 나오네요. 지난주부터 계속 그 집 따지고. 진짜 맛있어. 안주 좋고 술 죽이고 이러니 뿅 안 갈 수 있겠어요? 브랜드 짠. 술에타뿅 요거 요물일세 요물이야. 오늘 소주를 이 큰 잔에다 먹었잖아. 이게 뭐 토닉워터 탄 거 아니잖아. 술을 많이 먹게 되잖아. 그러니까 금방 뿅 가잖아. 근데 기분이 업되면서 뿅 간다? 그러니까. 그지? 아니 난 솔직히 지금 술 많이 먹은 거 아닌데 기분이 금세 좋아지네. 이게 술 써가지고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 저번에 기억 안 나? 그 한강 차박 할 때. 아. 술 써가지고 진짜. 술맛 없으니까. 어, 막. 술 안 먹게 되더라. 텐션이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 근데 봐봐. 지금 이거 몇 잔 먹었는데 그냥, 업이네. 진짜. 그치? 맛있게 뿅 가는데? 맛있게 뿅 가는데 얘 때문에 막 가뿐 봤어. 아까 뭐 얘기하다 말았지? 오늘같이
날씨 꾸리꾸리한 날은 전을 무조건 먹어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프로님도 그렇지 않아요? 비가 와야 전이지. 오늘 비 왔어! 오늘 비가 갑자기 폭우 막 쏟아져가지고 그 호우주의보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차박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랬는데 비는 그쳤지만 우리의 전사랑은 남아있네요. 이게 우리가 전을 먹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사실 주종이 이게 쏘주면 안 돼요. 막걸리 정도는 먹어줘야 전을 먹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막걸리 못할 건데. 그러니까 막걸리를 우리가 항상 그냥 일반 막걸리만 먹었으니까 어차피 이거 술에 딱 뿅 온 김에 이색 막걸리 한번 먹어봐야죠. 술에 타가 좋다. 막걸리 타봐야지. 아니 그냥 다 타버려. 안 돼. 여기도 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달고나. 야 막걸리 색깔 죽인다. 뭐냐, 딸기 유 색깔 됐네. 그치? 어? 딸기는 이색 막걸리. 나도 모르게 원샷이네. 이게 뭐야? 진짜 뿅 간다 이거. 먹으면 뿅 가. 아, 하나도 안 나? 어 막걸리 되게 순해져. 오늘한테 이걸로 스레타 뿅을 한번 가볼게요, 브라님들. 지금 벌써 간 것 같은데. 좋은 밤 보내세요. 저도 좋은 밤 보낼게요. 나 한 잔 떨어줘봐. 투하? 투하. 아, 그래서 조심하랬구나. 터지는 거 아니야? 저 설명서 나와 있더라고. 맥주나 막걸리는 폭발할 수 있으니. 아, 진짜? 폭발이 아니라, 그 거품에 주의하라. 오, 진짜네. 딸기 막걸리네. 딸기 샤베트. 아 맛있어. 아니 이게 되게 열받는 게 지금 이거 소주에 타 먹어보고 싶어. 아 이 맛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양하게 있잖아. 여기다도 타 먹어보고 싶고 저기다도 타 먹고 싶고 이런 느낌이 있네. 다음번에 우리 또 그렇게 바꿔먹어보자. 그러니까. 오케이. 좋았어. 저희가 6점. 6점 딱 두 개밖에 없다. 내 하나 주는 거다. 감사합니다. 아. 왜? 찔려. 6점 아니야. 씨. 행구버섯이야. 황당하네. 당황스럽네. 아니 여기 근데 진짜 괜찮다. 여기? 응. 그러니까 잔디가 되게 깔끔해. 여기가 관리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공연장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되게 깔끔해. 날씨 좋을 때 못 봤지. 날씨를 못 봤잖아 어차피. 못 봤지. 날씨 좋을 때 되게 깔끔해. 그래. 사람들이 되게 매너 있게 놀러 간다. 이것도 그 지금 날 더운데 왔는데도 그냥 뻥 뚫리고 앞에 강 있고 막 이러니까 시원하잖아. 네. 특유의 그 고지대를 내가 좋아하잖아. 좀 높잖아, 강의 위에서. 진짜, 차박지 좀 괜찮은데 알면은 이런 데만 다녀도 집에 에어컨 안 틀겠어. 그래서 스트레스 차박이 진짜 좋은 거야. 그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냥 퇴근박으로 갈 수 있으면 그게 차박이야. 맞아. 퇴근박으로 갔을 때도 안 귀찮으면 그게 차박이야. 뭐 보이차처럼 막 너무 쓰거나 그러지 않은데 맥주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 버린 것 같은데? 진짜? 응. 자기 마셔봐. 흑맥주 색깔. 같은데? 쭈빼기!
지진이 안 와서 다행이다. 미키. 미키. 마실가 아침에 아침 운동해야 되는데. 아침에 조세 공연장 하시. 아, 요렇게 돼 있네. 공유장이니까. 그러니까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인데. 마당, 우리 집 앞마당이. 마당이 씨. 천평이야? 우리 집 앞마당. 미세먼지도 좋단다. 화장실 진짜 예쁘다. 잘 때 엄청 차소리 크게 들렸나? 아니, 안 그랬어. 의외로? 어, 빗소리가 깜짝 놀라서. 근데 우리 진짜 어제 천평다리 밑에서 했다가는. 아, 어떻게 했지 몰라. 진짜 비가 모르는 일이야, 그지? 전원주택 살면 이런 기분일까? 이거보다 더 낫지, 좋지. 그럴래? 여기가 북한강 야외 공연장 앞에 있는 이렇게 공원이라고 표현했나? 공연장. 공연장 앞에 있는 공원이에요. 근데 진짜 간단하게 나오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박 2일로 와도 좋고. 옆에 맛집도 많네. 그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술에 타뿅. 은근 술에 타먹기 좋았어요. 여러가지 다 타먹고 술 계속 사가지고 타먹고 싶었는데 그 전에 뿅 갔어요. 그만큼 술이, 제가 술을 마시질 못해서. 뭐 평소에 나는 이제 칵테일 소주 좋아하잖아. 타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짱. 그니까 조금 더 퀄리티가 높고. 타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한두 잔 도전해보고 말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먹고 죽자로 마신다기보다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술 문화로 바뀌어 나가긴. 저런 거 하나씩 타 먹으면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어, 또 빗방울 내린다. 가자, 일어나. 오씨, 너무 시원해. 안 가고 싶어. 비 내려. 아, 너무 좋아. 아! 프렌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막수 먹으러 갔다? 아 그래, 여기 맛집 많네. 어, 비 내린다. 자기야 빨리 들어와. 기다려.